우주에서는 아무도 당신의 비명소리를 들을 수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우주에는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주에서는 등 뒤에서 폭발이 일어나도 그 흔적을 보지 않는 이상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소리는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기록하여 다시 소리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우주에서 기록된 8가지 천체들의 소리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은 깊고 낮은 형태의 우웅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오래 듣고 있으면 사람에 따라 스트레스와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죠. 우리가 태양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일지도 모르겠네요. 참고로 이 소리는 나사와 유럽 우주국에 의해 기록되었고 스탠포드 대학의 물리학 연구소에서 소리로 변환되었습니다. 2016년 8월 27일 나사의 주노 탐사선은 목성의 극지방에 접근하여 오로라의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어쩌면 이 소리는 오늘 소개할 천체들의 소리 중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치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효과음과 비슷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목성의 오로라는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 입자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017년 9월 2일 나사의 카시니 탐사선은 토성에서 엔셀라두스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이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목성의 오로라만큼은 아니지만 이 소리 역시 소름 끼치는 기분이 드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마치 이상한 악기를 연주하는 듯한 소리와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뒤섞여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67P 혜성은 아주 독특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돌고래가 내는 소리와 약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혜성은 노래하는 혜성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이 소리가 67P의 자기장에서 진동하는 플라즈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소리는 다른 혜성들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소리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2018년 11월 26일 나사의 인사이트 착륙선이 화성에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1일에는 화성에서 부는 바람 소리를 녹음하는 데에도 성공했죠. 참고로 화성의 소리는 약 100배 정도 빠르게 재생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마치 지구에서 불어닥치는 강렬한 돌풍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태양계에서 가장 커다란 위성인 가니메데. 가니메데의 크기는 거의 행성 수준이라서 만약 목성을 공전하지 않았다면 행성으로 간주되었을 겁니다. 다른 천체들과 마찬가지로 가니메데 역시 무척 기괴한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요. 이 소리는 가니메데가 가지고 있는 자기권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나사의 갈릴레오 탐사선이 1996년에 가니메데를 지나가면서 이 소리를 녹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가스와 액체로만 이루어져 있는 행성, 천왕성. 천왕성은 매우 차가운 행성이라 얼음 거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별명만큼이나 천왕성은 아주 어둡고 차가우면서 뭔가 외롭게 울부짖는 듯한 느낌의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태양계의 외곽 깊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향해 절규하고 있는 것 같네요. 지구의 소리는 마치 이른 아침에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귐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소리를 합창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소리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고에너지의 입자고리인 벤 앨런대에서 나오고 있는 소리인데요. 오늘 소개한 소리 중에서 그래도 가장 듣기 편한 소리인 것 같습니다.